계속해서 이제 113페이지에 우리 공동사무소인데, 이제 공동사무소는 뭐 단독적인 문제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간단하게 우리 공동사무소가 뭔가. 자, 처음에 우리 영업하실 때는 공동사무소도 상당히 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옛날에 합동사무소 그랬었는데 아마 합동은 저기 법무사는 뭐 변호사가 이미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동사무소. 같이 쓴다고 공동. 이런 게 조금 더 어려. 공동이 조금 더 어감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동.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장소에 이렇게 이제 저기 10번지에 자, 10번지 땅을 이렇게 이제 하나 두고 있으면 이제 여기서 사무소. 자, 먼저 갑 그리고 을 그리고 병 이렇게 이제 같이 쓰는 게 바로 공동 사무소입니다. 같이 쓰는 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친구가 될 거 아니면 동기가 될 거 마음이 맞으면은 같이 쓰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갑은 이제 주택을 좀 잘하고 이제 계속 해보다 보면 난 체질이 또 주택이요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을은 또 상가를 잘하고 그다음 이제 요 사람 이제 또 땅을 잘하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공장 같은 거 할 사람이 좀 비네. 그럼 이제 저기 이제 정이 바로 저 옆에서 이제 한 20번지에서 영업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 이 사람도 이제 같이 와서 이제 공동사무소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청 이런 식입니다. 여분은 이제 공장을 잘하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실 게 나 먼저 공동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하면은 이제 여기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할 때 여기서 이제 같이 사무소 여기 이제 폐쇄하고 여기 같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누구의 승낙서? 근데 요 승낙서는 소식도 없습니다. 자, 승낙을 받았다는 승낙서. 요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사무소 옮겨가는데 승낙을 받았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건 엉뚱한 소리인데 자, 뭐 건물주 그려놨습니다. 아니요. 누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좁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쳐들어가면은 사무소 또 좁아지니까 요 세 사람이 입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무슨 건물주. 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자, 건물주의 승낙서. 자, 그런 것들은 말이 안 되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또 시험 문제 내볼 만합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네,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소식도 없다 보니까요, 이제 더 이상 뭐 시험 문제 안 물어볼 건데, 승낙서. 만약에 이제 안 가지고 가게 되면 저기 시군구청에서 A4 용지를 딱 하나 줍니다. 그냥 쓰세요.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은 누구고,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어떻게 되고, 성명은 어떻게 되고, 을, 그 다음 병. 그래서 이제 쭉 인적사항 내용들을 쭉 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갑이나, 그 다음에 그리고 을, 그리고 병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정도 누군지 이제 쓰고, 그 다음에 연도 쓴 다음에 누구누구 받아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여기는 제출하면은 그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만 이제 조금 보실게. 여기서 첫 번째는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전 신고. 자, 이게 예전은 가능했습니다. 자, 이전 신고.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 저기 대전으로 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네 명이 동시에 이렇게 오는 거니까 대표자 여기서 그냥 정하면 될 거니까 옛날에는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건 이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표자가 일괄해서 한 사람만 가면요 시군구청도 편하고 그리고 간만 가면 가위바위보해서 네가 졌으면 네가 가 해서 을병을 안 가도 되는데 을병전까지 근데 일괄하여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괄해서 신고가 안 된다를 딱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법에서는 좀 편한 걸 많이 봐주는데 처음에는 됐었다가 대표자가 일괄해서 신고할 수 있었다가 지금은 아예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만약에 저 공동사무소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죠. 그럼 나중에 갑을병정 다 빠지고 여기 막 무가 들어가고 딱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바로 사무소는 공동사무소가 되겠냐고. 뭐 사무소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공동사무소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뻔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여기는 너무 간단하니까 안 내보긴 했었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예전에 없었는데 최근에 자꾸 악용해서 그런지 요게 들어왔습니다. 요것만. 근데 뭐 시험 문제가 누구의 승낙서냐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요것도 의외로 거의 안 내봅니다. 대표자가 일괄하여 신고할 수 없다고 해야지 있다 그러면 그거는 X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것만 공동사무소는 그러니까 내용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시험 문제 단독으로는 아예 안 내볼 정도고 그냥 사무소 해가지고 그냥 몇 문장이 좀 끼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틀린 거 이런 것 쪽에서도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 113페이지에 약간 중간 정도 보시면 공동사무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저렇게 이제 같이 하게 되면 정말 효율적이잖아요. 신속 효율. 다른 기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에 설치 방법에서는 뭐 방법도 자세히는 안 물어보는데 이전 해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신규로 돼 있을 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휴업 중인 경우도 가능하고 나머지 첫 번째는 기존의 기업공사 사무소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사무소 좁아지니까 불평이 좀 있겠네. 그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쭉 내려와도 이제 괜찮고 한 네 번째 줄에 여기 다른 개업 공인주사에 건물주 말고 저걸 시사하게 건물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건물주 말고 다른 개업공사에 승낙서를 첨부. 승낙서는 소식도 없는데 그거 만들어 오세요.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양식은 없으니까 가서 모르면 물어봐도 되고 승낙서를 첨부를 하면은 이전 신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 신고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입니다. 두 번째 신규로 등록할 때도 자 그러면 상호도 각각 그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도 각각 인장 등록도 각각 해서 공동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는 사람도 기존의 기업이 있으면은 다른 기업공사의 승낙서가 여기도 필요하다라고만 기억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업 중은 괜찮겠죠. 잠시 쉬니까. 근데 업무 정지 기간 중 그놈이 안 됩니다. 그냥 등에 설치는 그냥 가능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님번에 나와 있냐 업무 정지 악용한다 그럽니다. 정지 먹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영업하려고 그럽니다. 내 고기 가니까 그 사람 잘 받아줘. 수수료는 n분의 1하고 막 이러니까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수수료 막 반띵하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혼합. 아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부치, 그다음 법인 모두 섞어서도 가능합니다. 뭐 혼합이 안 된다 그러면 x. 자, 그 정도만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부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얼마든지 자, 설치할 수 있는데, 부칙은 그냥 업무적은 시도고, 그입니다. 자기 업무적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하여튼 운영도 모두 각각입니다. 개별적으로 등록도 해야 되고, 내용은 아예 안 봐도 괜찮고요. 상호도 각각이고, 자, 그런 것도 거의 안 물어볼 정도입니다. 다 한다고. 그 다음에, 공동 고용인은 안 됩니다. 한 명을 두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갑을병 모두 다 A, B, C. 아니면 그냥 자기 종업원 고용하기 싫으면은 말고, 자, 대신 막 일을 시키고 그래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 죄다 각각. 그 다음 이제, 뭐, 운영 규정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게임다. 저기 협회 가면 운영 규정 나오고, 게임다. 그 다음 여기 5번이죠. 자, 5번. 공동사무소가 이전하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승낙서 첨부서 이전해서 온다는 거는, 자,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자, 2번에 보시면, 이제, 각각, 정말 개별적으로. 자, 개별적으로, 일괄해서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개별적으로. 이 편한 걸 못 본다고, 이제, 제일 아래로 왔네요. 개별적으로 이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하다, 일괄해서 안 된다. 자, 줄을 서십시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공동사무소 책임은, 자, 아예 그냥 정말 주다, 모두 다, 각각, 보증 설정도, 인장 등록도, 개시도, 자,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요, 각각. 자, 세 번째 줄에 각각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개 이상의 사무소가 되면 안 되니까, 공동사무소 두고 또 다른 곳에다가 사무소 절대 안 되고요. 공동사무소도 등록 하나인데,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등록. 그럼 이중 등록으로 문제만 아주 커집니다. 형벌까지도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 뒤에서도 나오게 되니까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5번에 이제 5절 115페이지에 5절 중개사무소 이전 하다 여러분도 무조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또 분사무소는 어디다가 신고하나 이런 것들 꼭 나올 정도입니다. 먼저 115페이지에 공동사무소는 정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이제 이전 신고는 여기 이전 신고는 그냥 매년 그냥 이상하게 30배 때 딱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건너뛰었지만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출제원 분이 그냥 아예 잠시 주무셨을 뿐이지 하여튼 아무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저기 한번 이제 멀리 있었다. 서울에서 저기 대전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서울에 이제 또 여기서 종로구 안 볼까. 종로구에 이제 저기 복판에 바로 이제 뭐 거기 이제 중심 상업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종로구에 사무소가 있다가 그 다음 이제 대전 쪽으로 한번 가볼까. 대전. 아마 이제 저기 역 쪽이 중궁구 같은데 대전. 대전에 이제 중구로
자, 중구로 이제 만약에 사무소 옮겨왔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갑이 이제 이전을 해왔을 건데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다가 그럼 종로구청에다가 이전했다고 신고할까요? 예전은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전 후 옮겨오고 그다음 서울은 갈 일이 없고 게입니다. 후에 등록관청 대전에 중구청에 가서 신고를 할까요? 게입니다. 예전은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고 이걸 바꿔서 지금은 후에다가 신고해라 라고 했지 예전부터 후였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지금 이제 편해졌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보시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그럼 만약에 주된 사무소 아니 분사무소가 이렇게 이전했다 게입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또 주된 사무소가 나와야 돼. 그럼 이제 주사무소를 인천으로 볼까요? 자, 주사무소가 인천의 계양구. 우리 시험 문제도 꼭 우리 주된 사무소에다가 신고할 건지 이전 전인지 후인지 이게 만약에 분사무소였다. 그입니다. 자, 주된 사무소가 저기 인천 계양구에 자, 계양구에 있다고 하게 되면 자, 어디다가 이전 신고를 그입니다. 자, 아까 설치 신고 어디다가 했더라? 주된 사무소. 자,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이전 신고입니다. 자, 이전 신고는 이전 다 해놓고 나서 그다음 며칠 만에 그리고 어디다가 뭐 여기가 뭐 예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정도인데 요즘은 다 안다고 여기 좀 피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전 다 해놓고 이전 한때입니다. 이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열심히 정리할 수 있는 또 시간 열흘 줍니다. 열흘 이내 아까 종업원 나갔다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열흘 여기도 정말 7일도 내봤고 막 지체 없이도 내봤고 그다음에 열흘 이내에 아주 넉넉하게 시간 주겠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까먹었네. 열흘 만에 가다가 나 놓치면은 정말 여기도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지체 없이 숨 넘어 가겠네요. 좀 봐주세요. 그럴 겁니다. 지체 없이 너무 가혹하고 그렇다고 15일 너무 늘어터지고 그입니다. 그렇다고 7일 약간 애매한데 여기도 열심히 정리나 해라. 2주도 좀 짧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숫자는 다 엉뚱한 소리. 꼭 길목으로 가서 시험장 가가지고 열을 맞게 나왔나 요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를 이전 전에다가 할까요? 후에다가 할까요? 후. 자, 이게 달라져서 후지 예전부터 이전 후였던 건 절대 아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맞았다. 그럼 여기다 이제 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전 후. 여기 후지 여기는 또 전이 아니어기입니다. 또 길목을 정리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공부 어느 정도 되면은 요거 맞았나 요거 맞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사무소는 어디요 하면서 그런 거 이제 찾으러 다닙니다. 정답을 오지선 다 나왔을 거니까 후의 그리고 등록관청에 자 등록관청에 딱 열을 맞췄는데 어디 이전 전에 가고 6시 문 닫았네 그러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아 자,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꾸 시험 문제가 요거 며칠이게 자꾸 속이고 어디게 자꾸 속이는 거지 괜히 그냥 속이는 것은 아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만약에 이 사무소가 서울에 있다가 그다음 중구를 왔는데 이게 분사무소다. 그럼 또 분사무소는 이전 후도 아니었습니다. 좀 어디가나 속세기는 분사무소입니다. 자 분사무소는 꼭 자 정답이 만정말 되니까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냐? 얘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데 그죠? 주된 사무소. 그래서 여기는 자 이전 신고는 여기 이제 주사무소입니다. 주사무소. 그럼 저기 완전 따로 국밥이네. 또 모르네. 또 모르네. 그러니까 우리 또 법에도 여기 신고를 받은 관청에서 이전 전과 후에 등록 관청에다 동시에 다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안 틀리고 자꾸 나오고 게임입니다. 여기도 이제 주사무소, 주사무소다. 주사무소 등록 관청에. 근데 여기도 이제 문장을 좀 길게, 자, 길게 쓰니까 깜빡해서 시험장에 가면 이 빨간색으로 분사무소를 동그라미 해놨는데 분사무소가 이전했다는데 문장 막 길어지니까 저기 분사무소를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이전 후라고 적을 건데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여기다가 신고를 해야지 다른 쪽에는 신고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긴 전도 아니요. 전 여기는 이제 전도 아니고 후도 아예 아니고 게입니다. 보통 사무소는 혼데 아니다. 따로 국밥이다. 기능시 됩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제출 서류. 자, 서류는 이제 많이 안 내기는 한데, 자, 먼저, 전자문서 안 되니까, 신고서는 시군구청에 가면 있으니까 찾아서 쓰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먼저, 달라진 거. 종로구에서 받은 걸 여기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얘 버리고, 나중에 뭐 버리면 안 될 거고, 가서 반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구청에서 새로 받아야 되고, 사무소를 근생을 종로구에 얻었다가 이제 새로 와서 중구에다가 또 얻었으니까 사무소 얻었니?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달라진 거. 자, 등록증입니다. 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분사무소를 등록증 그러면 안 됩니다.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여기 와서도 정말 속색이네. 자, 분사무소는 아까 신고 마쳤다는 신고필증입니다. 신고. 여기는 신고필증.
이것도 정말 등록증을 다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신고 맞췄다는 신고필증 내면 되고, 오케이입니다. 아, 두 번째가 이제, 여기는 이제 사무소. 하여튼 이전하면은 사무소를 또 새로 확보했으니까 사무소 확보 서류. 이제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여기는 분사무소 신고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이제 만약에 이전 전에, 자, 여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전 전에, 이전 전에서 행정처분이 발생했습니다.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뭐 잘못해서 그렇겠죠. 그러면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서 하고 보낼까요? 아니면 아예 여기 이제 손을 떼야 되니까 자, 나중에 싸다가 보내고 송부를 받고 이전 후에서 할까요? 이게 아주 애매한데 이전 전이 아니라 후가입니다. 후가. 관할권이 아예 없으니까 이제 앞으로 옮겨갔으면 중구에서 관할할게 될 건데 왜 행정처분을 하고 난 여기서 하고 보내냐고 여기서 해야지 게임다. 그래서 이제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한다. 여기 조금 문장이 어렵습니다. 이전 전에 행정처분, 이전 전에 행정처분은 누가 할까요? 이 행정처분 자체를 이전 전이 할까요? 후가 할까요? 처분은 게임다. 자, 이전 그다음에 전이 아니라 후다. 자, 후가 정말 맞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장 가서 또 전이다. 요건 지금 계속 내고 있으니까 전이 아니다. 자, 맞을 때도 있었고 틀릴 때도 있었고 자, 오락가락 하니까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후의 등록관청이 한다. 후가 받아서 앞으로 관리도 계속 후가 할 거니까 후에 등록관청이 한다. 관청이 한다고 이제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문장이 많이 기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간판을 자,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간판 철거. 자, 간판 철거. 자, 그리고 간판 철거도 오히려 자주 내고요. 자, 그러면 저기 서울에다가 달아놓은 간판 있으면 안 될 거니까 간판 철거는 언제? 자, 지체 없이입니다. 요거 30일이라고 내본 적도 있었는데 이전보다 더 빨라고입니다. 이전은 열흘 만에 가도 되는데 여기는 2, 3일 늦어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여기는 7일 아니고 그건 처리 기간 그리고 열흘은 더 아니고 이미 늦었고 입니다. 꾸물거리지 말고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철거를 하지 않았을 때 철거를 하지 않으면 사람 불러.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다.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다. 아닙니다. 그렇게 심하게 안 내봤고요. 여기는 대집행 행정 대집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허가 건물도 사람 불러다가 대신 뜯어내는 게 바로 대집행. 근데 시험 문제는 오히려 대집행보다도 무슨 법으로 여기다 민사집행법이라고 속였는데 행정 대집행. 시험 문제가 너무 많이 속입니다. 진짜. 행정 대집행법. 공법에서도 가끔 지금 들어볼 수 있는 행정 대집행법. 행정 대집행법으로 바로 대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똑같은 문장 안 냈어도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민사집행법 아니다. 그럽니다. 그건 경매할 때나 자, 여기 민사집행법은 뭐 경매할 때나 쓰는 법이지 여기는 아니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5번의 마지막은 이제 제재 신고를 안 했네. 자, 제재 중에 제일 가벼운 게 과태료입니다. 근데 금액이 100만 원. 자, 물론 이제 500도 있기는 한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과태료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태만이 했다고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는다 라고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한 이 정도만 자 어디다가 그리고 분사하면서는 어디다가 그리고 서류가 뭐요? 서류 잘 안 내긴 하지만 하여튼 이쪽에서 이제 주의 한번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전 전 행정처분은 제일 까탈스럽죠. 이전 전 행정처분은 누가 할 거요? 간판은 언제 뜯어낼 거요? 그 다음에 간판 철거 안 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사람 불러 대집행 비용을 내긴 내는데 사람 불러다가 그 다음에 대집행합니다. 아, 난 여기도 지체 없이 안 뜯으면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전 신고 안 했을 때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저거 10만 원씩 가건 얘기입니다. 열흘 지나면 100만 원 이하 딱 10배가 돼가지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115페이지에서 사무소 이전 신고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먼저 언제. 그리고 어디다가 자 요거 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자 먼저 이전을 다 해놓고 나서 열을 제일 끝에 있네요. 열을 딱 중간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걸 또 국토교통부 영도 우리 시험 문제가 아주 오래전이 한 22회 정도에 이게 무슨 영으로 저걸 또 가로로 비워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대통령령이라고 많이 헷갈려 있습니다. 아니요. 국토교통부 영으로 자 이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뭐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왜요? 이러면 안 되고 계십니다. 자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 신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동일한 등록관청이 아니네요. 아까 서울에서 대전 갔다. 무슨입니다. 그럼 이제 이전 전인가 후인가 그죠? 후. 자, 두 번째로 속이면 여길 속인다. 이전을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전 후의
자, 후 아래다가 전 X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은 왜 하냐? 뭐 이전 사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1층에서 2층 그리고 호수만 달라져도 다 이전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 안 하면은 원칙적인 제재가 있어. 그입니다. 그다음 분사무소. 정말 어디 가나 속생인다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첫 번째 줄에 저 끝에 있네요. 문장으로 보면 제일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주된 사무소.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엉뚱하게 신고를 받아놓으니까 이전전도 모르네, 후도 모르네. 두 곳에다가 다 알리네. 이 송부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정말 전과 후에다가 요즘 안 틀리고 자꾸 나온다는 문장이 바로 요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신고필증. 그럼 주된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관청이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교부를 하고 그다음 이제 동일한 등록관청 아니라고 하게 되면 변경사항 기재하고 교부, 수수료 없이 교부할 수도 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신고필증 교부하고 이제 재교부를 한번 나눠봤는데 자 먼저 이렇게 이전 신고 받았을 때 신고필증 재교부 요거 이제 바꿀 때 아예 바꿔서 수수료 내고 정말 바꿔야 됩니다. 외면 무조건 그래야 되고요. 근데 만화 다만 동일한 등록관청 아니다. 그럼 시장님도 똑같다. 자 그러면 소재지만 바꿔주면 되겠잖아요. 이때는 수수료가 안 들어가. 이렇게 심하게 뭐 구분해서 잘 안 내긴 한데 동일한 등록관청 내면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수료 안 들어간다. 기억을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출 서류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2번, 그다음 가로 1번.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이전 신고서에 자 기억번에 보시면 등록증 뭐가 달라졌을까요? 이전하게 되면 등록증. 자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이고 그다음에 이전하면서 자 건축물 대장 기재된 사무소 확보 서류 다시 내야 되겠죠. 달라졌다.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아까 보셨던 주된 사무소 아주 출제 1순위로 많이 나오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여. 자,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똑같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경사항 아까 기재해서 교부 동일한 등록관청 아니면 분사무소도 똑같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도 이제 자, 등록증 자, 바로 심사가 또 들어가니까 처리기간 7일 정도 꼭 걸립니다. 바로 처리는 안 돼. 그 다음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등록관청 외면 자, 외면은 싸다가 보내달라 싸다가 보내달라 받고 누가 하겠냐고 행정처분을 그래서 이전 후하고 이렇게 관련된다는 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내는 서류 같은 거 거의 안 내기는 하는데 자, 먼저 송부 요청해 보시면 자, 등록관청 변경으로 아예 달라졌다입니다. 저기 대전에서 서울 갔다. 그래도 이전 신고를 받은 후에 등록관청은 서류 보내라고 이제 그 소리입니다. 정전의 등록관청에다가 관련 서류를 여기 이제 송부가 맞습니다. 싸다가 보내기입니다. 공무원들 자꾸 쓰는 그 노란 봉투로 싸다가 정말 보낼 것 같은데 송부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전의 우리 등록관청은 이제 지체 없이 여기 꼭 안 꾸물거립니다. 이전 후에다가 송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송부 서류에서는 바로 이제 요청받은 서류가 제일 아래 나오죠. 가로. 나 먼저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거의 안 내보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고요. 등록신청 때 제출했던 서류. 그럼 신년사 입실.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이제 여길 잘 보셔야 됩니다.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절차 또는 행정처분이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송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바꿔 누가 하겠냐? 그렇죠? 후가. 요거 이제 번지수를 정말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3번을 자꾸 내 게입니다. 문장이 약간 까탈스럽잖아요.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전 신고 전 그럼 전이 잘 알기는 알겠지만 네가 왜 해? 그입니다.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까 가로에 싸다가 보내라. 그 소리에 아까 디귿번에 있었다. 제일 마지막에 다 서류가 있었죠. 그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이거 전 이런 식으로 자꾸 속이니까 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아래다가 정말 신고서류는 신고서에다가 두 개. 그 다음에 등록증은 교부, 재교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송부 싸다가 보내라. 라고 해서 그 세 개 싸다가 보내고 이전 전에 수로 가고 받고 후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그 번지수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분사무소는 모르니까 이전 전에도 알려주고 후에도 알려주고 두 군데 다 알려주느라고 주된 사무소가 바빠 죽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간판 철거. 간판 뜯어내야 됩니다. 정말 제일 급한 게 간판 철거입니다. 자 먼저 이전 사실 신고했을 때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되고요. 얼마 이내에, 여기 정말 7일 아니라 지체 없이 이렇게입니다. 처리 기간 7일. 사무소 이전 신고 하라고 할 것은 열흘. 여긴 열심히 생각하면 아예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그리고 사람 부를 거야.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부르다가 대신 뜯어내게 하겠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전 사실은 이제 사무소하고 이제 등록 기준인데 요 등록 기준도 맞아야 됩니다. 사무소 옮겨갔는데 근생이 아니다. 등록 주소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 못할 수 있어. 자, 물론 이제 자, 등록 기준 맞춘 사무소 바로 자, 등록 신청하면 바로 받아주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등록 기준 심사한다. 그 다음 등록 주소 당할 수 있다. 저기 이제 뒤에서 이제 등록주소 한번 또 앞글자 따볼 거니까 그 정도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뒤로 등록주소 당할 수 있다는 거 118페이지 저 꼭대기 나옵니다. 자, 등록주소 당할 수 있다. 제주 자꾸 언급하는데 뒤에서 한꺼번에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전.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 불이행이 돼서는 제재가 업무정지가 아니라 100만원 이상 과태료 열을 게을렀다고 10만원씩 곱했네. 그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제재 중에는 제일 가볍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그래도 23회 때 이 문제가 정말 아주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은 나 먼저 공인중개사 법령상 30회 때 정말 우연하게 안 나왔고 근데 여긴 잘 보실게 등록관청 관할자가 왜 돼요? 자, 왜 같으면 서울에서 대구 갔다. 이런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여기 딱 단서가 있었는데 이 단서를 깜빡 놓치니까 문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답을 틀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다 왜? 그입니다. 우리가 정말 놓칠 수가 있습니다. 빨리 풀어야지 이러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신고를 했고요. 자 설명 중에서 옳은 못하고 오고 틀리면 틀리다고 X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뭐냐고 우리 공단에서는 꼭 이런 문제 자주 좋아합니다. 그럼 이 세 개를 모두 알아야 다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 객관식 같으면 몇 개 몰라도 딱 찍어갖고 저거 답 저기 있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세 개를 모두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기업번이 맞는지 볼까요? 개업공사는 이전한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근데 열흘은 잘 나왔는데 이전 전 이전 전이 맞나? 이전 후가 아닌가? 이전 전에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전이 아니죠. 그죠? 후 그러니까 여기 길목이 딱 보였으면 우리 칠판에도 써놨는데 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열흘이 맞으니까 안심시켜놨습니다. 여기 X. 자 벌써 X니까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이지 4번, 5번은 답이 아니요. 자 번지수 잘못 가면 4번, 5번으로 가면 이제 아예 답 자체가 안 나옵니다. 1번, 2번, 3번 중에서 답이네. 그 다음에 자 2번 보실까요? 이제 이전 전 나왔네요. 행정처분이 발생했네. 전이 할까 후가 할까? 이전 신고 전에 발생했던 사유로 이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가 하나 더 들어가 사에 대한 그리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은 누가 한다고요? 이전 신고 전이 아니라 후가죠. 이건 전이 아니라 후다. 제일 끝에 줄에 전이 아니라 후입니다. 후. 그러니까 번지수가 무슨 전이냐입니다. 저는 손 떼라 그랬구만 싸다가 보낸다고 아까 봤구만요입니다. 가로에 세 개가 딱 있었습니다. 받고 후가에 받고 후. 그러니까 이전 신고 전이 아니네. 그러면 님번도 또 틀렸죠. 그러면 2번 답이 아니네. 그러면 1번하고 3번 중에서 답이네. 좀 아주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 보실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그 다음에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러니까 저기 왜를 관한제 왜라고 지금 첫 번째 줄에 딱 자 제목에 보시면은 자 왜가 있는데 그걸 깜빡 놓쳤습니다. 정말 치사한 것들이 요 디귿번 문장이 저 기억이 있었으면 저기 금방 근처에 봤으니까 안 헷갈렸을 겁니다. 근데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원래 중개사무소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 기재하여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 달라졌는데 자, 구청장도 밑줄 긋고 거기다가 바꾸겠네. 그럼 등록증 복잡해져갖고 지저분해갖고 보이겠니? 그럴 겁니다. 막 공상 떨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등록증에다 변경사항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아니다. 왜는 절대 안 돼요. 저기 왜 관할제 왜 정말 아주 문제 아주 자세히 보시면 관할제 왜니까 저 왜만 아니었으면 변경상 기준도 가능했을 겁니다. 아니면 네였으면 여기는 왜니까 변경상 기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바꿔줘야 된다고 그냥 재교부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다고 하면 3번이 답인데 아니고 몇 번이 답이고 1번이 답이고 정말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이놈이 제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저기 문제 잘못 봐갖고 아주 억울하게 당했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세 개 있는 게 모두 틀렸습니다. 설마 그랬을 건데 정말 세 개 다 틀렸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신고서 서식인데, 자, 이전은 아직 신고서 서식은 안 물어봤는데, 다음 중에서 이전 신고서 서식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은, 요즘 최근에 자꾸 그걸 물어봅니다. 자, 서식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기 신청인 누구고, 개업공사는 세 종별이 있으니까 종별이 도대체 누구냐고, 저기 자격증 없는 부칙이요? 아니면 그냥 공인주사요? 법인사업자요? 법인사업자는 한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명칭이나 그 다음에 명칭 후, 변경 후에 명칭이 좀 다르면 그것도 써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내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출서류가 뭐니? 자, 이런 게 이제 내용을 좀 돼 있습니다. 또 여기도 이전 사유 이런 건 아예 안 물어보겠죠. 아까 분사무소에서 무슨 설치 사유 이런 거 물어봤으니까 그런 거 없어. 왜 이전하냐고 안 물어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는 거 이제 우리 휴업하고 폐업은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이제 정리를 뭐 요번 시간에 그럼 여기도 이제 한 두 개 정도는 딱 시험 문제 나올 정도니까 오늘 마무리 한번 120페이지. 여기도 딱 한 문제씩 나옵니다. 막 시간마다 정말 막 두 개씩 보다 보니까 정말 딱 여섯 개 본 것 같은데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가 정말 꼭 나올 정도인데 120. 그 다음 이제 휴업. 자, 휴업 등의 신고인데 한번 이제 여기도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도 한 문제 그냥 내요. 자, 무조건 낼 정도로 한 문제. 특히 이제 전자문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꼭 자주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휴업은 우리 잠시 쉰다는 건데 1개월. 근데 1개월도 좀 길어 보이는데 1개월은 쉬는 걸 아예 안 해요. 휴업 신고 안 합니다. 그냥 알아서 쉬세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2개월을 휴업할 때 뭐 신고해야 된다. 아니요. 3개월까지도 안 하는데 여기입니다. 딱 3개월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 넘었을 때, 넘었을 때. 그러니까 3개월까지도 신고를 안 해요. 신고 안 해요. 귀찮아서입니다. 아, 그럼 이제 3개월 초과했을 때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신고 안 하고 단 하루라도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신고해 요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휴업 신고인데 요 휴업 신고는 자, 신고 시기가 있습니다. 자, 언제 하냐고입니다. 자, 꼭 조심하실 게 휴업하고자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몇 개월을 넘어갔을 때 신고합니까? 3개월. 여기 3개월 초과입니다. 3개월을. 그리고 이상도 아닙니다. 초과. 자, 이상까지도, 3개월까지도 아예 안 하니까 귀찮은 겁니다. 초과. 해서 이제 휴업할 때, 이렇게 휴업할 때, 거기서 이제 쉴 때 3개월을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신고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서류가 좀 필요한데요. 서류. 먼저 첫 번째는 등록증. 근데 잠시 쉬는데도 꼭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네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등록증이 없다. 분사무소는 또 신고 필증이다. 여기 와서는 뭐 심하게 안 해봤는데, 분사무소는 신고 필증. 신고를 마쳤다는 필증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록증 빼앗습니다. 자, 요거 등록증 반드시 내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신고서. 자, 신고서를 써서 내야 되는데, 조심하실 게 신고서는 되는데,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왜냐면 등록증 어떻게 하려고 가지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방문밖에 절대 안 됩니다. 전자문서 안 된다. 정말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 제일 많이 내는 게 전자문서 되냐 안 되냐입니다. 안 돼. 여기는 무조건 다리 아파도 시군구청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재는 간단하고요. 객을 넣어서 얘기입니다. 제재가 이제 100만 원이야 과태료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럼 이전하고 똑같네. 맞습니다. 100만 원이야의 과태료. 나중에 뭐 반명 보이게 해가지고 야 과태료인데 앞글자 따서 이제 정리 한번 또 해볼 때가 자, 있습니다. 과태료.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3개월 넘어가서 저 4개월 주업할래요. 그다음 이제 뭐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개월 더 할래요. 5개월. 그리고 뭐 일수를 정해서 10일만 20일만 더 할래요.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6개월. 최대 이제 6개월까지 기간 정해서 휴업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장은 가능합니다. 연장. 근데 요 두 번째가 변경. 예전에 연장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요게 이제 변경 신고. 요게 이제 가능한데 변경 신고도 가능하다. 그입니다. 근데 우리 변경 신고에서는 꼭 우리 시험 문제 물어보는 게 무슨 등록증을 처음 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등록증 이미 갖다 내놨으니까 첨부 안 하고요. 첨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출 서류가, 요 제출 서류가 이제 당연히 뭐 신고서는 다 가능합니다. 신고서. 자, 써서 내는 거 가능하고. 근데 조심하실 게 신고서 되는데 두 번째, 자, 이미 등록증 여기 있고, 그러면 안 가고. 요거 전자문서입니다. 자,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여기가 됩니다. 인터넷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물어보진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얼마든지 여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서 써서 내는 게 신고서 써서 내는 건데 직접 가서 기재하는 건데 인터넷으로 입력해서 보낼 수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그리고 아까 뭐 아까 등록증 첨부 안 한다고 했었던 거 제재 똑같아. 제재도 이제 100만 원이냐 과태료인데 금액이 이제 안 쓰고 여기 써놨으니까 똑같다. 100만 원이냐의 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게 저 업무 다시 시작할래요. 다 휴업했습니다. 세 번째가 재개. 자, 영업 다시 한다는 재개 신고도 가능. 재개 신고. 근데 재개 신고 때는 등록증을 찾으러 와야 된다. 등록증 찾아와서. 벽에다 걸어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제출 서류. 서류 내야 됩니다. 제출 서류가 있을 건데 여기도 첫 번째는 신고서. 신고서도 가능하고 하여튼 방문은 다 가능합니다. 방문은 다 가능해. 그리고 여기도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등록증 주세요. 라고 하여튼 사무소가 되건 집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니까 전자문서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조심하실 게 재개 신고하면 지금 벽에 등록증 없다. 이거 빼앗겼으니까 찾아와. 등록증 반환입니다. 아, 등록증을 반환 받을 건데, 그리고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을 반환 받을 건데, 꼭 우리 시험 문제가 치사하게, 뭐, 이게 다 교부, 재교부. 자, 그럼 말이 안 됩니다. 교부는 처음 등록 신청했을 때, 그리고 재교부는 나중에 이제 바꿀 때, 뭐, 교부하고 재교부는 아예 그냥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찾아온다. 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기도 이제 제재가 100만 원이냐 과태료 여기도 이제 과태료 여기도 이제 과태료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것만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그냥 폐업만 간단하게 폐업 신고 그러니까 영업을 잠시 안 하는 것은 휴업 그리고 영업을 아예 안 하는 것은 폐업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제출 서류가 있는데 뭐 서류 먼저 첫 번째는 신고서 가능해요. 신고서가 가능하고 근데 전자문서가 되겠냐 합니다. 안 돼요. 정말 전자문서 아예 안 됩니다. 인터넷으로 여기도 싸다가 어떻게 보낼 수가 없잖아요. 전자문서 안 된다. 전자문서 안 되고 그다음에 등록증이나 첨부하세요.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증 첨부해야 되고요. 등록증 첨부해서 폐업 신고하세요. 영업 안 할 거니까 가져오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꼭 조심하실 게 간판 뜯어내세요. 간판 철거. 간판 철거는 저기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판 철거가 이전, 그다음 폐업, 등록 취소 딱 요 세 개입니다. 세 개도 꼭 물어봤었습니다. 여기도 지체 없이 그다음에 자 사람 부를 거야 대집행. 요건 아예 똑같습니다. 하여튼 시기만 조심하세요. 지체 없이. 요걸 또 뭐 30이라고 억울한 소리, 엉뚱한 소리 했는데 지체 없이 그리고 안 하게 되면 대집행. 딱 요 정도면 아주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자 6개월 넘어서는 이제 요양 아플 때나. 아니면 또 징집이나 취약이나 등 해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있었을 때는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6개월은 초과할 수가 없다. 없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만 한번 이제 얼른 한번 밑줄 한번 해보고 나서 이제 오늘 정리 한번 다 끝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휴업은 자, 120페이지 제일 꼭대기 보시면 3개월을 초과. 그러니까 이 문장이 정말 꼭 나와야 됩니다. 저거 자꾸 개월수 갖고도 아예 그냥 시험 문제 자주 냅니다. 3개월 넘어갔을 때 3개월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초과니까 초과 미만은 숫자를 포함 안 해야 됩니다. 3개월 넘어가야 돼. 이상 그래도 알아야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을 하고자 할 때 사전에 먼저 신고하는 거지 휴업해놓고 나서 신고하면 이미 늦어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시군 구청도 알기 어려워도 이론적 문제 된다. 기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원칙은 이렇게 3개월 초가 다시 한번 이제 기업번 다시 표현해 놨고요. 그리고 사유 같은 거 안 물어본다. 그다음에 예외. 아까 6개월 초과할 수 원칙은 없는데 아픔은 봐줄게라고 해서 이제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것도 많이는 안 물어봤고 그다음에 2번 쪽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이제 중간에 아래로 왔습니다. 아까 3개월 넘어가고 6개월 사이에서. 휴업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2번에 2번에 보시면 제출 서류 꼭 등록증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 필요하고 게임단 그다음에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정말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전자문서 안 돼. 거기 전자문서 신고할 수 없다는 거 꼭 한번 자 굵게 써져 있는 거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 없다 바로 처리된다. 그다음에 변경 기간 좀 바꿔주세요. 4개월에서 5개월로 5개월에서 6개월로 남았으니까 근데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주 간단하죠. 자, 오른쪽에 이제 121페이지 제일 꼭대기 보시면 6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경. 그리고 서식만 써서 내면 되고 등록증 이미 갖다가 내놨으니까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재개 다시 영업할래요라고 재개 신고. 재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제 2번에서는 자, 전자문서 정말 가능하고요. 등록증 찾으러 가야 되니까 가기는 갑니다. 그래도 전자문서로 하다 찾으러 갈 테니까 얼른 제 거 주세요라고 전자문서로도 예,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증 어떻게 한다고요? 반환. 교부 말고 재교부 말고 정말 치사하게 제일 치사하게 내면 요즘에는 거의 안 속여봤지만 반환 찾아와 기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휴기간 중이나 휴기간 중에 이중소속 정말 안 됩니다. 내 사무소 쉬고 다른 사무소 가서 또 근무하고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예 그냥 놀러는 가도 괜찮지만은 안 돼. 그리고 휴기간 중에는 업무를 안 보니까 보증 설정 안 해도 됩니다. 보증 설정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럼 다시 재개 신고할 때 하면 되고 이것도 거의 안 내보지만 그래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냐 안 하니.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사무소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간판도 철거하면 아예 안 됩니다. 그대로 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휴업은. 근데 우리 이제 폐업은 뜯어내야 돼.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재 나왔죠. 자, 3개월 넘어갔네. 6개월 이하에서는 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이제 6개월까지 넘어가면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휴업신고 계속 안 하면. 자,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업무할 생각이 없나 봐. 우리 법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폐업은 아예 때려치운다. 정말 전자문서 안 된다. 가로. 그 다음에 사전에 먼저 신고해야 되고 여기도 휴업처럼 등록증 첨부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안 돼. 그 딱 두 개. 하다 휴업하고 폐업은 안 되고 재개하고 변경은 되고 자, 그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폐업에서는 아까 간판 뜯어낸다. 저기 3번에 나오는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휴업기간 중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폐업도 되나? 그냥 가능해요. 아, 잠시 쉬려고 했다가 저 영업 안 할래요. 가능하고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 안 할래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냥 오른쪽에 이제 폐업만 거기 휴업 X입니다. 폐업일 때 간판 뜯어내야지. 휴업 때는 올 뜯어내면 안 됩니다. 사무소 없애면 안 되고 나중에 또 개업 금방 할 거잖아. 고스름다. 근데 폐업은 아예 안 할 거니까 간판 뜯어내라. 사무소도 없애라. 자, 그럴 겁니다. 자, 지체 없이 꺼. 그 다음에 시기 언젠가. 안 하면은 사람 부를 거야. 대집행.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제재 이제 똑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폐업 신고를 해놓고도 계속 영업한다. 무등록. 3년 이하 지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법상 최고요. 그 다음 이제 거기 이제 박스에다가 쭉 정리해놨는데 전자문서 휴업, 폐업 안 되고 변경신고는 되고 그 다음 등록증 첨부하는 것은 휴업하고 폐업만 게입니다. 변경 안 해. 자꾸 여기도 등록증 첨부한다는데 이미 갖다가 내놨는데 게입니다. 그 다음에 기간 같은 거 이런 기간 같은 게 갑자기 나왔습니다. 휴업신고 때도 폐업에는 아예 기간이 필요 없겠죠. 네, 폐업에다가도 뭐 기간을 이런 식으로 속여서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전혀 그런 거 안 했었는데 변경 신고는 언제까지 변경할 건데 그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간판 철거도 휴업 때는 하면 안 되고 폐업 때 그때만 해라. 그입니다. 제재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래는 그냥 간단해 보입니다. 아, 그 정도 보고 이제 뒤쪽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제 뭐 서식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요 문제 네, 휴업에 대한 설명인데 29회 때 나온 거 틀린 거 저기서 틀린 것을 한번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최근에 나온 문제 중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작년도 나오고 나왔었는데 요 문제가 조금 더 괜찮았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틀렸나? 틀린 것을 고르라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신고를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죠? 틀리지 않았죠. 그렇죠? 3개월 넘어갈 것 같으면 신고해야죠. 입니다. 아까 3개월 넘으면 해라. 안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 맞는다. 요 소리였습니다. 니은번에서 이제 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자, 이게 아까 요양 아프다. 징집 군대 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제외하고는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딱 맞죠. 정말 6개월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악용 못하게. 그다음에 디귿번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근데 분사무소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법전에도 안 나왔는데 하다 가능하다. 근데 주된 사무소만큼 안 된다. 주된 사무소만. 주된 사무소만 휴업하는 거 아예 안 되는데 분사무소는 가능해요. 분사무소는. 그래서 요 디귿번이 바로 약간 애매했는데 요놈 틀렸고. 그다음 이제 1번에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여기도 잘 보실까? 업무 개시 후. 이거 말이 안 되죠. 아니요. 전에 업무 개시 후 그다음에 휴업 신고 종료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이제 그냥 휴업하고자 할 때 먼저 사전 해야지 뭐 개시 후 그다음에 휴업 종료 전 이런 소리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번에 변경 신고서에 이미 갖다가 내놨을 건데 휴업 기간 변경 신고인데 변경 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첨부한대요. 말이 안 되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디귿번, 니르번, 미음번. 그러니까 기억 니은 두 개는 나란히 맞더니 세 개가 나란히 틀렸다 해서 하자 세 개 거의 틀린 것 같은데 3, 4, 5 딱 나왔을 건데 5번. 자 디귿번, 니르번, 미음번 요놈이 틀렸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옆에 이제 자 설시가 한번 쭉 간단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거기까지가 마무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프린트물 한번 간단하게 요거 이제 마무리 한번. 자, 오늘 뭐, 저건 뭐, 다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니까, 요 프린트물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법인의 경업에서 7번입니다. 자, 먼저, 공업용 아니네요. 농업용도 아니네요. 상업용만 맞습니다. 정말 요거 잘 정리해놓으시면 아주 쉽게 보입니다. 상업용이 맞고, 그 다음에, 저 옆에 보시면 주택에, 근데 임대업이 맞나요? 하여튼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해. 아니요, 임대관리. 임대관리가 맞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리업이 아니죠. 네가 주택관리사냐? 그럴 겁니다. 관리대행. 잠깐만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하더라. 세져서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그리고 거래에 관한 상담인데 거기 가로를 보실까요? 맞으면 O고 틀리면 X입니다. 개발업? 아닙니다. 무슨 투자 상담? 투자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결혼해서 투자 배운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정평가? 아니요. 게임입니다. 그런 건 아예 겸업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2번에 있는 그 세 개는 다 X. 정말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누가 경영할 건데 이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인데 개업이 맞나요? 그 옆에 소속이 맞나요? 임원사원이 맞나요? 기업이 맞나요? 다 나와봤던 문장인데 개업. 개업 공인주사만 게임입니다. 자, 저 기업은 나왔었고, 자, 제일 첫 번째 있는 기업만, 거기만 동그라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업, 아니죠, 분양대행. 그 다음에 토지 관리대행이나 토지 분양대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는 아예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겸업 X에다가 O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보시면 중개의뢰인이 부탁을 하면은 도배나 이사업체의 소개가 맞을까요? 운영이 맞을까요? 당연히 소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이제 주거 이전에 분수되는 용역의 제공이 맞나요? 알선이 맞나요? 용역업이 맞나요? 그렇죠. 알선만. 자, 두 번째는 딱 알선만 맞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제공도 X고 또 세 글자 나왔네. 세져서 용역업 이삿짐 나르네.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경매나 공매대상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심학은 안 내봤는데 등록 안 해. 뒤에는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에 대해 뒤만 여기만 등록합니다. 저기 끝에 가서 이제 볼 거예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 볼까요? 이러면 신고는 이상한 쪽에다 해. 자, 먼저 분사무소 신고한다 쪽인데, 자, 먼저 주된 사무소인가요? 분사무소인가요? 주된 사무소. 앞쪽에 있는 주된 사무소에다가 꼭 동그라미 하시고요. 근데 등록한 쪽에 우리 분사무소는 근데 등록한다가 아니라 신고한다. 그렇죠? 신고한다. 용어도 달라. 그러니까 신고필증이라고 하지 분사무소 등록증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내봤고요. 그 다음에 자 설치해서 주된 사무소 시도나 시군구 중에서 시군구죠. 시군구 여러 개 들 수가 있으니까 시군구. 그리고 이미 주된 사무소는 사무소가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다 포함하면 교도소 갑니다. 제외에. 자, 출제도 여기 자꾸 이제 가끔씩은 한다는 그리고 시군구마다 한 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앞쪽에 있는 거 시공구가 맞고 뒤에 있는 것은 제외가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제출 서류에서 자 2번 보증 관련 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 거기 꼭 5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면 됩니다. 어디다가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서류 있어 없어 이런 쪽이 아주 출제 1,2순위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고용인에 대한 책임인데 정말 업무상이고 본다. 먼저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이 맞나요? 열흘 이내가 맞나요? 당연히 업무 개시 전. 그 다음에 나갔다 신고는 종료 신고는 7일, 열흘, 30일, 열흘 정말 자주 냈었고 그리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다 오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먼저 밥상 세에게 이거 그냥 다 맞는 문장인데 저 손에 똑같이 배상 책임 져라. 옆에 박스처럼 무과실이다. 부진정 연대다. 구상권 행사만 가능하다. 꼼짝 못하고 책임진다. 고소리입니다. 그리고 툴을 알아니 보라네 형사. 하여튼 예외가 많았었다. 자, 양벌 규정인데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벌금이 없다. 이런 예외가 있었죠. 그리고 벌금을 낸다고 해도 등록취소는 안 된다.
거기 박스에 모두 정리해놨고요. 그 다음에 대신 종업원은 정말 등록주소 같은 거 받지 않는데 우리 개업공사가 대위 책임으로 등록주소를 대신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장이 다 달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보실까요? 이전은 이전 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하나요? 저 열흘, 저 10일이 맞습니다. 10일. 7일 말고 15일 말고 그다음 이전 전이다 후다 후 뒤에 있는 후 달라져서 후지 예전부터 후는 아니었었다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좀 어디 가나 속색인다는 분사무소는 이전 후도 아니고 분사무소도 아니고 주된 사무소 얘만 완전 따로 곱밥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출 서류에서는 신고서에다가 그냥 맞는 거네요. 등록증 분사무소는 신고필증이다. 그다음에 사무소 확보 서류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간판 철거 보실까요? 간판 철거가 얼마 만에 간판 철거 지체 없이 그거 자꾸 냅니다. 7일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간판 철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재가 과태료가 아니네요. 사람 불러. 그렇죠? 대집행. 근데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이다. 올해 법을 바꿔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전 신고 안 하면 배에 업무정지 아닙니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고 별표는 이제 요즘 거의 안 내긴 한데 별표는 30이다. 자, 그렇게만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됩니다. 휴업을 보실까요? 휴업은 2개월 아니죠. 얼마? 3개월. 그리고 이상도 아닙니다. 이상이면 3개월이 들어가니까 초과. 이상은 이상한 문장이요. 이렇게 봐야 되면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해야 되고 등록증 첨부 해야 됩니다. 전자문서 안 돼요. 등록증은 오. 그다음 잠시 쉬는데도 전자문서는 안 돼. 변경신고는 만료 전까지 하게 되고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등록증 첨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갔다가 냈고 기간만 연장하는 거니까 첨부 안 합니다. 그다음 제게 저 영업 다시 할래요. 만료 전까지 신고하면 되고 전자문서 되고 여긴 가긴 가야 됩니다. 등록증 찾으러. 근데 가능해요. 전자문서는. 그리고 등록증 뭐라고요? 반환. 반환. 그다음 폐업신고입니다. 여기는 사전에 정말 해야 되고 전자문서 안 된다. 간판 철거 해야 된다. 휴업이 아니라. 즉 휴업에다가도 간판 철거한다. 이렇게 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가 이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고 별표가 여기는 별표가 이제 20입니다. 휴업이 제일 쌉니다. 휴업만 시험 문제 여러 번 좀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별표 20. 그러니까 20도 있고 30도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도 한번 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예 별표를 아예 안 내서 그냥 조금 안심이 좀 되긴 하는데 가끔씩은 또 안 내다가 또 내기도 하니까 요거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거 상당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잘 정리해놓으시고 좀 안 되면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